안녕하세요, 윤혁사입니다. 오늘은 아이 오브 오메가3 중에서 3세대 오메가3로 불리는 RTG 오메가3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메가3가 어디에 좋은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우선 항염 효과가 있고요. 만성염증 개선에 중요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죠. 혈행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. 우리가 면역계를 교정해서 면역계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요. 뇌 기능 향상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좋은 오메가3를 어떻게 고르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, RTG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은 약간 좀 다릅니다. 함량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EPA와 DHA 기준으로 700ml 이상 함유되면 괜찮은 제품이고요. 원래는 당연히 RTG 폼을 써야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냥 트리글리세라이드, TG 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순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 60% 이상은 되어야지 충분히 정제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. RTG 오메가3 제품 또한 IFOS와 같은 인증 마크가 있을수록 좋습니다. 자, 이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한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, 첫 번째로는 스포츠 리서치의 트리플 스트렝스 오메가3 제품입니다. 자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캡슐에 1.5g이 들어있고, 오메가3 지방산 기준으로는 1000ml가 넘게 들어있죠. 이 원료사는 오메가3로 유명한 알래스카 오메가3 원료를 썼고요. IFOS 5스타 인증을 받았습니다. 글루텐이 없고 난 GMO다. 그리고 고급 분자 증류와 정제를 거쳤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자, 요약 정리해보면은 한 캡슐당 거의 1000ml 가까이 들어있는 순도가 높고 원료가 깨끗한 매우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, 이제 원픽 제품입니다. 어떤 제품 먹을지 모른다면 이 스포츠 리서치의 트리플 스트렝스 오메가3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저는 좀 저렴한 제품 먹고 싶어요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은 CGNA 오메가 800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높아요. 오메가3 지방산 기준으로 해서 840이 들어있죠. 84% 아닙니까? 굉장히 높죠. 독일의 KD퍼, 이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. 뭐 유명한 원료사 제품을 썼고요. 이 내용들을 요약해보면은 한 캡슐당 800ml 이상 들어있고 원료사도 괜찮다, RTG 폼이다. 그리고 제3자 인증, 아이어브 자체 인증이죠. 이 제품 테스트 결과 IFOS 5성급으로 순도가 높더라라는 내용입니다.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가장 권해드리는 CGN 제품입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이 오메가3를 먹고, 아, 저는 생선 비린내가 올라와서 오메가3를 못 먹겠어요 선생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순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몬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향긋합니다. 이 캡슐을 까서 먹어도 향긋해요.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비린내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RTG 폼이며 비린내가 없는 오슬로 오메가 제품을 가장 권해드립니다. 요약해보면 두 캡슐당 1500ml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고요. 한 캡슐만 해도 750ml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캡슐 드셔도 괜찮습니다. 원료는 KD 파마를 썼고, 순도는 DHA, EPA 기준으로 50%, 하지만 전체 오메가3 함량으로는 60%, 제3자 인증을 받았고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설명드렸는데, 단점이 있어요. 제가 방금 아이허브를 체크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트리플 스트렝스, 스포츠 리서치 제품하고 오슬로 오메가 제품 품절입니다. 얘들은 품절이 잦아요.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제품 품절이 잦다는 게좀 단점이고요. 오메가 800 제품, 이 제품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구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기준, RTG 오메가 3면서 700ml가 넘고 최소 60% 이상의 순도를 가진 인증 마크까지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은 되게 제품 소개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, 제 블로그에 왜 3세대 RTG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유익한지 상세한 내용을 적어 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. 제 추천 코드, 할인 코드가 함유된 제품 링크는 제가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제품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